저희가 푸드 레시피 같은 경우는 책을 보면서 한다거나 아니시면 핸드폰으로 직접 레시피를 찾아서 보시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음성으로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리를 하면서 음성으로 들으면서 요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음성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음성 인식이 얼마나 돼요? 거리가? 거리는 여기서 요리하진 않잖아요. 3m. 3m요? 여기서 요리하진 않잖아요. 네, 3m 정도. 지금은 좀 시끄러워서 인식이 안 될 수 있는데 집 안에서 하면 3m 안에서 보통 이제 주부들이 아니면 3m에서 다시 이러면 다시 나와요. 다음 고추장, 설탕, 식초를 섞어 다시 음성 인식도 가능하시고 해서 들으면서 요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쇼핑도 실시간으로 가능하죠? 지금 그러면 아까 전에 그 위에 있던 그 음성 인식 이런 식의 단어 네, 그 이제 지금 그 단어 정도 구동이 되고 있고요. 하이삼성 하면 음성 인식이 바로 구동이 됩니다. 하이삼성. 잠시만요. 하이삼성. 메모장. 메모 작성을 실행합니다. 이렇게 음성 인식으로 바로 하실 수 있는 구동 정도는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메모 같은 경우도 손으로 필기 하지 않으시고 음성으로 녹음이 가능하시고요. 딸 생일 축하해. 딸 생일 축하해. 이렇게 가능하시면 완료를 눌러주시면 현재 메모장이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이고 화이트보드와 다른 점은 메모장 같은 경우는 핸드폰과 연동이 되어서 핸드폰에서도 보실 수 있으시고요. 화이트보드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어떤 업데이트 목록을 스크롤 형식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시 19분에 녹음이 되어 있는 메모를 보시려면 눌러주시면 직접적으로 들으실 수 있고 추가로 냉장고에 붙여놓는 메모지 뭐 딸 밥 먹어라 이거를 여기다 네 맞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스티커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한 거지만 저희 화이트보드 같은 경우는 실시간과 아니면 이전의 기능을 다 추려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히스토리를 볼 수 있는 해놓은 엄마 생일 축하해요. 홈 화면에 가시면 가장 최근 등록이 올라와요. 혹시 더 궁금하신 주문 한번 보여주세요. 네, 주문 같은 경우 롯데마트도 지금 들어와 있고요. 아니시면 아까 전에 제가 같이 쇼핑리스트는 푸드레시피에 들어가셨을 때 냉장고에 없는 재료와 있는 재료를 저희가 나눌 수가 있는데요. 만약 실파와 고추장이 없다고 하면 이 두 가지를 쇼핑리스트에 추가 쇼핑리스트로 가기 그래서 방금 저는 했던 게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추가된 상품을 이마트 장보기를 눌러주시면 바로 이마트와 같이 이용이 되는데요. 이게 브람스가 적혀 있어서 어느 정도 감가됐는지 고추장에 대한 목록이 쭉 뜹니다. 그래서 쭉 보시다가 가격 비교도 하시고 필요한 뭐 고추장 소금 확인 유행이기보다는 이 옆에 체크 표시도 눌러주시면 전국이가 가능합니다.
냉장고 안에 유통기한 관리하는 거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냉장고 유통기한 관리. 스튜 알림이 상품이시고요. 이건 유통기한이 아니라 내가 며칠 먹겠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유통기한을 보시고 직접 그렇게 선택도 가능하시지만 내가 이 제품을 3일 안에 먹겠다라는 것을 3일이나 4일 직접 추가도 가능하시고 아니면 지나면 어떻게 돼요? 0으로 되시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직접 손으로 이렇게 옮기셔야 됩니다. 신기하네요. 디스플레이 만약에 이 제품을 이동했을 때도 이 동그라미 사실 같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직접 손으로 옮겨주시긴 하셔야 돼요. 실제 카메라가 지금 장착돼 있는 거죠? 네, 지금 실제 카메라가 안쪽에 달려있어요. 어디가 어디? 아, 그게? 카메라가 만약에 파손이 되면 이 부분만 따로 붙여야 돼요. 실시간으로 가장 마지막 사진이 찍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더 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이 상품을 제공했는데요. 이 기능이 뭐지? 뭔 뭐가 있지?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데 조금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삭제를 따로 해주셔야 돼요. 아니요, 이걸 설정을 하는 거예요, 날짜를?